안녕하십니까. 국민의 소리 TV 이수정입니다. 경상북도가 지난해 12월 10일부터 올 1월 14일까지 실시한 2019년 경북 사회적 경제 일자리 참여 모집 청년회 청년들과 도내 사회적 경제 기업들의 신청이 쇄도했습니다. 지난 1월 11일까지 모집한 결과 청년은 730명으로 작년 신청 인원의 7배에 달하며 올해 신규 고용 예정인 350명의 2배가 넘는 인원입니다. 또한 1월 14일 마감된 참여기업에는 177개 기업에서 527명의 고용을 신청했습니다. 경북도는 참여기업의 빠른 선정과 사업 진행을 위해 지난 15일 참여기업 최종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기존 고용 원황, 매출액 등 기업 성장과 고용 유지 가능성을 고려해 167개 기업을 선정 발표했습니다. 아울러 사업에 참여한 청년과 선정된 경북도 내 사회적 경제기업의 매칭을 위해 23일 경북대학교 글로벌 플라자에서 참여 청년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사업설명회에서는 청년기업 매칭을 위한 기업 기본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개별 및 단체 면접을 위한 지원 프로세스, 고용 청년에 대한 사회적 경제 관련 기본 교육, 마케팅, 디자인 등 다양한 분야의 실무 교육 등 청년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도 소개했습니다. 앞으로 도는 빠른 시일 내 청년들이 취업에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청년 기업 매칭에 전력을 다한다는 방침입니다. 김호진 경북도 일자리 경제산업실장은 참여 청년의 지역이나 연령을 보면 대구 경북뿐만 아니라 전국 다양한 연령층의 청년이 큰 관심을 보이는 만큼 청년들이 사회적 경제기업 성장의 주축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청년과 기업의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에 더욱 힘쓰겠다면서 앞으로 청년과 기업이 원하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소통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강화해 대구, 경북, 사회적 경제 종사자와 기업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책들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 소리 TV 이수정입니다.